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애터미는 라인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애터미 라인 매뉴얼은요, 모든 사람이 두 라인을 한다. 내 좌측에 스폰서룹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이 라인 매뉴얼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캐시백만 받으면 되거든요. 캐시백만. 본인이 나 애터미 사업은 죽어도 안할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쓰는 거 캐시백만 잘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한테는 이 라인 매뉴얼을 강요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사업자한테는 라인 매뉴얼대로 따를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를 해야 돼요. 네. 물론 너가 하는 거다 틀렸어.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조금 언짢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왜 이런 라인 매뉴얼대로 따라야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왜네 방식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 왜, why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애터미에서 애터미 사업을 딱 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우측부터 하는 거. 좌측은 스폰서가 하겠지. 그래서 나는 우측만 해야지 하고 모두들 실수를 해요. 그리고 딱 지금 떨어지는 7만 원에 집중해서 라인을 내가 만약에 아들을 막 달았어요. 가족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7만 원 한번 받아먹게 해주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겠지 하면서 내 사람을 내 하위 우측에 막 달아줘요. 이런 실수를 누구나 해요. 누구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제 원시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문명 사회로 왔어요. 원시인을 데리고 산에서 사는 늑대소년 같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면은 건너야 되는데 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만 없으면 건너고 빨간불에도 건너고 몰라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누구나 그래요. 모르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파란불에 건널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죠. 아는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 나 애터미 사업 해볼래 하고 딱 나오면은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법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좌측은 스폰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측만 가려고 하는 실수. 두 번째는 내 하위 멤버의 우측으로 내 인맥을 달아주는 실수. 세 번째는 내가 꼬시고 싶은 사람 우측으로 포인트를 넣어주는 실수. 내 좌측에, 내 메인라인에, 좀 사업 관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 우측에 있는, 내가 꼬시려고 하는 그 회원의 우측으로 막 포인트를 넣어줘. 그런 실수를 해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라인 실수죠. 라인에 대한 실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실수냐. 미팅에 참석을 안 하는 실수를 해요. 어머, 난다 아는데. 애터미 좋은 물건 싸게 팔면은 누구나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가입시켜가지고 너 사고 싶은 대로 거 사. 이러고만 댕기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실수, 자꾸 한 줄만 한다는 실수, 하려는 실수, 그리고 내 하위 파트너의 우측으로 사람을 붙이는 실수, 그리고 포인트를 내 하위 파트너의 우측으로 자꾸 넣어주는 실수, 그리고 미팅에 참석을 안 하는 실수를 해요. 네. 이런 실수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거를 실수를 한다고 뭐좀 바보라던가 아니면은 나쁜 사람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모든 아기가 응애응애 응애 울죠. 응애응애 응애 안 울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 어디 아픈가? 무슨 병이 있나? 걱정하잖아요. 똑같아요. 애터미도 물론 다른 예전에 뭐 애터미 사업을 해봤다던가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물론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 더큰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애터미를 하면은 거의 99.9%가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하는 실수거든요. 근데 스폰서라면은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를 만났을 때제 라인의 파트너는 저보다 애터미를 조금 더 먼저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천분들은 사실 라인 실수는 안 했어요. 라인 실수는 다들 두 라인씩 예쁘게 절대 우측으로 누구 달아주거나 그런 거 절대 없고 그리고 모두가 두 라인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두 라인씩 라인 실수는 안 했어요. 최초에 나오신 분들. 근데 이 최초에 나오신 분들 이후에 나오신 파트너들은 라인 실수를 하긴 했어요. 어떤 분은 왜 좌측 안 해주냐, 스폰서가 좌측 열심히 해야지 나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폰서를 쿡쿡 찌르는 파트너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자기 아들 수당 받아먹게 한다고 우측으로 막내 인맥 넣어놓고 그 인맥도 밑 좌우로 또내 인맥 찢어놓고 그러면서 라인을 막 찢어가지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최초의 두 분은 그런 라인 실수는 없었어요. 근데 무슨 실수가 있었냐? 첫 번째는 미팅과 세미나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실수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구매하고 스스로 포인트 보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더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야지 왜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 왜 참석해야 되고, 왜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되고, 그 왜를 이 왜도 찾아보고요, 이 왜도 찾아보고요, 이 왜도 찾아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유를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과 이유를 찾아서 설득을 하니까 그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에 참석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애터미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고, 어쨌든 애터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 라인이니까 한 줄만 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 줄에도 여러 명의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개개별로 계속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쫓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또 파트너가 많아지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자극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게 되고 그럼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좌우 라인 모두 조금 애터미의 결단을 하신 분이면 미팅에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그거를 더잘볼수 있게 되잖아요. 그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꾸 모여야 된다. 개개별로 사업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 복제 사업이다. 그리고 각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서로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이재용 사장님도 신이 아니잖아요. 서장사님도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남해진이 잘하는 게 있고 이재용이 잘하는 게 있고 서장진 사장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거를 서로서로 주고받으려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해진 혼자 돌아다니면은 남해진이 잘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재용 사장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어요. 맨날 이재용 사장님 모시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모임에 힘써야지 우리가 각자의 능력이 다 모아진다. 그러면서 이유 저유 되면서 미팅과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더니
그분들 이제는 미팅과 세미나 진짜 목숨처럼 최우선에 놔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구매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스로 구매 왜 네가 해줘야지. 나는 할머니인데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이야 파트너가 두 명이니까 제가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파트너가 계속 늘어나면은 계속 제가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후원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미팅도 참석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계속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주문만 해주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미팅과 세미나에서 엄청 열심히 들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엄청 열심히 들었어요. 미팅과 세미나 안에서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어제 누구누구 총장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해야 된다고, 자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내 파트너한테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지 내 파트너를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이유들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해야 된다고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노력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배워서 바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배우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배워가면은 언젠가 할수 있잖아요. 그거를 스폰서는 요구하는 거지. 지금 당장 스스로 해. 나안 해줄 거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배우면은 내가 또 물어보면은 내가 어제 가르쳤잖아요. 이러면서 스폰서가 막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속상해하거나 이런 마음을 스폰서가 가질까 봐 그런 거에 또 겁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것도 계속 인식을 해주면서 계속 이유를 찾아서 설득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들을 하나씩 제거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원본이 되어야 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인에 대한 실수. 이거는 이제 라인에 대한 실수를요,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라인에 대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이미 내가 7만 원에 꽂혀 있으면 지금 받는 7만 원, 후원수당 7만 원, 거기에 꽂혀 있으면 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갖가지 실수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좌측에는 스폰서가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사실은 좌측에 스폰서가 그렇게 많이 단 것도 아니에요. 한 30명? 근데 처음 하신 분이 보기에는 30명 정도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좌측 30명 중에 제대로 쓰시는 분이 있냐, 제대로 쓰시는 분이 몇 명인가 하는 문제도 있죠. 네. 이 정도면은 막 엄청 뭐 해모임부터 시작해서 애용하시는 분이 크게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구매하는 분도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구매하는 것도 사고 이분이 판매하는 것도 맨 밑에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가 구매하는 것도 맨 밑으로 사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맨 밑으로 사기 때문에 머리수는 30명인데 그래도 우측에서 생성되는 30만 포인트보다 더 빨리 좌측에 30만 포인트가 생성이 된단 말이죠. 이분이 처음 소비자로 있으시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좌측은 많아. 난 우측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 실수 하나. 근데 또두 번째 실수. 라인에 대해서는 온갖 실수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실수를 하셨냐? 우측에 아들을 달아놨어요. 근데 아들한테 돈을 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애터미 빈 통장 하나 애터미로 쓰게 만들어놔. 그리고 엄마 줘.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통장, 아들 통장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이분도 사실 미용실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밑에 또 엄마를 달아놔. 그리고 남편을 달아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달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 이래 놓고 좌측은 쳐다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들 통장을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 먼저 30만 포인트를 만들어. 그럼 자기가 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30만 포인트를 만들어. 그러면은 아들 한 번, 자기 한번또 받았죠. 근데 아들 돈도 자기 돈이죠. 그러니까 세 번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30만 포인트를 만들어. 그럼 엄마 한번 받았죠. 아들 한 번, 아들은 아직 못 받는 거고 나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30만 포인트를 만들어. 그러면은 남편 한번 받고 아들 한번 받고 나한번또 받아. 이 7만 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 안 나가죠, 당연히. 사업자가 나오겠어요? 이 남편 우측에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 잘할 거라면서 이 사람을 열심히 이제 후속 관리를 했어요. 이 사람 들어보니까 애터미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사업할래. 그러면서 사람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거를 다 알게 되죠? 자기가 남편은 사업하지도 않고 아들 사업하지도 않는데 아들이나 남편 돈 받아먹게 하는 이용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게 되죠, 나중에. 애터미 사업 진행하면 당연히 알게 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처음에야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업 안 해요. 커지지도 않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돈 7만 원한번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만약에 한 줄로 쫙 내려가서 친구가 여기 있고 또한 줄로 쫙 내려갔다. 그러면 이 친구도 좌측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관리해서 내려가면은 더 동기부여를 해서 또이 사람도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친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힘을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을. 근데 이사장님처럼 해서는 힘을 합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해나갔는데 이사장님은 아이의 머리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내가 7만 원한번 받을 거두번 받는데? 너왜한 줄로 하라고 그래? 나한번 받을 거두번 받게 나똑 떨어지게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여겨고요. 좌측을 하라 그러면, 아이, 스폰서가 해줘야지. 너내 덕분에 돈 받아먹는데. 이렇게 해서 좌측은 또 스폰서보고 하라 그러고. 그게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돈 빨리 생기는 거. 한푼더 생기는 거. 진짜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 진정한 성공이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3,000만 원 연금이 들어오는 진짜 성공의 삶을 어느 중소기업 CEO 부럽지 않은 그런 대단한 성공의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게 애텀이잖아요. 근데 그 성공은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부업, 용돈벌이 거기에만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사장님 매출 띄우는 거, 그거 나다 없어도 된다. 나 사장님이 매출 띄우는 거 하나도 좋지 않다. 사장님이 성공한다고 성공할 거면은 내가 안내를 하지만,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7만 원, 그걸로 사업을 한다면 사장님은 1년 아니면 길어야 3년 있다가 100% 그만둘 거기 때문에, 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나 사장님 안내 안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냐? 당연히 들어갔죠. 왜?
1년이고 2년이고 해봐도 파트너가 안 생기거든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아는 분은 많고 팔기는 또 되게 잘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보다 우측에서 포인트가 더 많이 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 그럼 좌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폰서 너뭐 하냐? 노냐? 일안 한다? 스폰서 원망하다가 에이, 손해보는 느낌 드니까 에이, 나안 해. 나 스폰서 다 좋은 일만 시키고 스폰서 일안 해. 나일안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애터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 스폰서를 위해서 애터미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터미는 정말 순수하게 자영업이에요. 체인점. 우리가 닭 체인점을 차렸어요. 그러면은 체인 본사에서 이 사람한테 뭘 해주나요? 안 해줘요. 개런티도 받아먹어. 교육시키는데도 돈 받아. 그런데 체인점을 내돈 들여서 차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체인점 본사에서 횡포가 되게 심하죠. 애터미는 체인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체인점인데 체인점 본사, 스폰서가 다 AS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돈안 받고. 그리고 한 라인으로 포인트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내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스폰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폰서한테 한 라인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두 줄을 할수 있는 이 마인드를 굳건하게 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초기에 심어주지 않으면은 초기에 내가 조급한 마음에 얘를 어떻게 빨리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에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한 라인 이렇게 많이 해놨지? 그러니까 너는 우측 위주로 하면 돼. 물론 두줄다네 거긴 한데 내가 좌측은 많이 해놨지? 네 밑에 벌써 많아.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은 얘가 내 좌측은 다 해놨으니까 나는 우측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그렇게 말안 했어요. 너 우측 위주라고 했죠. 위주. 위주면은 좌측도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타깝게도. 우측만 하면 된다고 이미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 안 되고, 그런 마인드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복제된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본인이 해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계속 내려갈게. 네 좌측은 내가 계속 내려갈게. 너는 우측 위주로 해. 이렇게 돼버려요. 애터미 두 줄인데 좌측은 스폰서랑 같이 하는 라인이야. 가치를 강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만약에 서장진 사장님을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서장진 사장님 그 후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후원하고 이게 내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서장 사장님을 제대로 이게 마인드 세팅을 안 시키면은 서장진 사장님이 스폰서의 일을 내 밑으로 사람 붙여주고 매출 이렇게 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스폰서로부터 받는 사람이나 포인트가 없으면 내 스폰서 일안 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스폰서는 제대로 안내해주고 원칙대로 가르쳐주는 스폰서예요. 나는 조금 쓸수 있어. 이것들이 좀 쓰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내가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내 파트너한테 한 라인 다 해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본인이 우측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좌측이 더 빠르게 생성이 안 됐을 때 나를 원망할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차라리 애터미 안 하고 말지. 근데 스폰서가 두 라인 다두 라인씩 하는 거고요.
지금 사장님을 서상진 사장님이 교육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상진 사장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이 두라인 책임 있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러면 점점 갈수록 일이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복제가 잘돼 나갈 거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꼬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마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너무 이제 포장해서 애터미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는 거 소용없어요. 원칙대로 전했을 때 애터미를 하겠다고 한 사람만 끌어내도 충분해요. 왜냐면 어차피 애터미가 쉬운 일인 줄 알고 달려든 사람은 끝까지 어차피 안 가거든요. 어차피 그만둬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 쓰고 노력 쓰고 에너지 낭비만 한다는 거죠. 에너지 소모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없는 게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애터미 사업은 원칙대로 안내를 해줘서 마음의 굳은 결단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인 안내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소비자일 때는 라인 안내 필요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이 애터미 좋은 것 같아. 나도 애터미 사업 해볼래. 어떻게 해야 돼? 아, 애터미는 두 줄이야. 아메이 16줄, 뉴스킨 12줄, 그리고 3줄 하는 라인도 있어. 근데 애터미는 딸랑 2줄밖에 안 돼. 그래서 2줄만 네가 성공을 시키면 돼. 그리고 좌측에 내가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네가 그동안은 좌측은 내가 붙여놓은 사람이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우측으로만 해가지고 수당을 받았지. 근데 그거는 소비자일 때야. 사업자는 내가 성공하려면 내 좌우에 사업자 파트너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내가 성공하는 거야. 그냥 소비 포인트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두 라인을 한다고 생각하고 두 라인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할 수도 있거든.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할 제목이 아닐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들을 없다고 생각하고 라인을 구축할 때는 네 인맥으로만 구축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같은 줄에는 같은 그룹 사람들을 놔야 돼. 그래서 좌측은 가족은 다 좌측에 넣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너는 친구는 없고 가족은 많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족 중에서 뭐 엄마 가족은 좌측에 다 놓고 아빠 가족은 우측에 다 놓고 이런 식으로 나눠도 돼. 근데 어쨌든 같은 그룹은 같은 라인에 일자로 넣어야 돼. 사촌 동생 여기 놓고 사촌 동생 누나 여기 놓고 이렇게 라인을 찢어버리면 안 돼. 모두가 두 라인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라인으로 놔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안내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두 줄만 해야 돼. 네가 네 인맥을 네 밑에 있는 사람 우측으로 가입을 해버리면은 너는 세 줄이 돼버려. 우리가 옛날에 아메이는 16줄이었는데 뉴스킨이 12줄이 되고 이 줄을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하기 쉬우라고 두줄 바이너리를 만들었는데 너는 왜 퇴행하고 있어? 퇴행할 필요 없어. 쉬우라고 두 줄만 만들어놨으니까 두 줄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세줄 만들면 안 돼. 이거는 이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 인맥이라도 이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은 사업을 열심히 안할것 같으면은 좌측에 먼저 붙이도록 안내해야 돼. 이렇게 라인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 구축은 원칙이 좌측에 스폰서가 달아놓은 사람은 무조건 없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일단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같은 그룹을
같은 라인에 A라인, B라인으로 계획을 먼저 세우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김대겸 사장님은 늘 저한테 너무 강하다고 공산주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그룹, 다른 이제 큰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데랑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재용 사장님이 뵙듯이 다른 큰 그룹 사람한테 이제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그룹들 미팅에 같이 참석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 좀 벤치마킹 하는 할 게 없을까 해서 다른 그룹도 참여해보면요. 저 진짜 순한 거예요. 저 욕먹고 있어요. 리더들한테. 뭐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파트너들한테 끌려다니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 잘 되는 그룹들은요. 진짜 리더가 세요. 원칙이라면. 사실은 박한길 회장님이 알려주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면은 세게 하면 안 돼요. 세게 해도 들으면 안 돼. 내가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랑 저 스폰서가 하는 내용이랑 다르다. 그러면은 따르면 안 돼. 그런데 내 스폰서가 세미나에 한 원칙대로 나를 안내하고 있다면 이 스폰서는 강할수록 성공을 빨리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현순 사장님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장님 사장님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셨는데 사실 정현순 사장님이요. 되게 세요.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미팅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미팅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사업자 아니야. 가. 필요 없어 너. 그리고 라인 예쁘게 두 줄 만들.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잘못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사장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윤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건 초기 사업자들. 근데 물론 이제 이재용 사장님이나 김대겸 사장님처럼 좀 사업이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지만 아직 애터미에 대해서 좀 결단이 덜 됐다 하는 사람, 아직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이게 애터미 라인의 매뉴얼이에요. 사장님이 잘 생각해서 잘 선택하세요 하고 해요. 부드럽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정영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걱정을 했어요. 좋은 말로 좀 하셔가지고 설득하셔가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자꾸 파트너가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파트너들이 마음 상한 파트너도 있어요. 근데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해보니까 정현순 사장님 말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 애터미에 대해 성공의 의지를 보이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초기에는 좀 상해도 계속 끝까지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알곡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정윤순 사장님 파트너는 그래서 알곡만 남는 거예요. 결의결단이 잘 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잘 따라온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윤순 사장님 라인이 너무 좋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 마인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편해. 다 같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다 같이 좋은 마인드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좀 저렇게 강하게 해야 되나. 주변에 보면은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갈수록 편한 분들 보면은 초반에 안 봐줘. 엄청 세게 해버려요. 그리고 결의결단 된 사람만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이거예요. 물론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라인도 보면은 엄청 강해. 가족 무조건 좌측에 싹 다 놓으세요. 가족은 무조건 좌측이에요. 어저께인가요? 이재용 사장님, 서사님 사장님 같이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거기 봤을 때 좌측에 세미나 미팅에 플러그인 된 사람 3명을 찾기 전까지 우측에 절대 사람 가입시키지 마라. 그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네. 근데
오늘 그송 센터장님, 이재용 사장님 보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좌측에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고, 우측을 온전히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좌측만 내리고, 사업 설명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가서 사업 설명 잘은 못해도 내가 내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됐을 때, 그때 우측을 붙이라고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측 후원 절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좌측만 내리게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미팅에 잘 참석해서 세미나에 잘 참석하고, 사업 설명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혼자서도 사업 설명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런 사람, 통과된 사람만 우측을 이제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은, 물론 이제 후원 요청을 할때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측도 같이 이렇게 후원 나가주지만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 혼자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같이 이끌어주고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라인들이 굉장히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왜냐? 파트너들이 그만큼 단단해지거든요. 알곡만 남고 마인드 세팅이 철저하게 내가 마인드 세팅이 철저히 안 되면은 나고 될것 같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중무장,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물고기들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에 메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은 물고기들이 다 싱싱하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여려가지고, 내가 사장님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죠? 너무 강하게 못해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네. 그러니까 이 마음 여린 남국장 이해하시고, 알아서들 좀 잘해주세요. 알아서들. 네. 너 한라인만 해.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내 파트너 밑에 우측에 가입시켜주지 마시고, 그리고 내 파트너 나오면 철저하게 너두 라인 해야 돼. 좌측으로는 내가 붙여놓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네 라인으로 두 라인 뻗어가야 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안내하시고 네, 이 여린 남의 진이 못하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좀 잘해주십시오. 네. 네, 그럼 오늘 라인 설정 매뉴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애프터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한 말씀씩 지금 이런 라인 설정 메뉴 오늘 강의 듣고 아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한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난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한 마디씩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내가 오늘 뭐 어떤 액션 5 중에 뭐 VOD를 봤는데 좋은 문구 있었던 거나 뭐 그런 거 액션 5 중에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정 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다른 건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그 라인 두 라인 간다라는 거 하고 지금 조금 아까 그 내가 참 많이 그 감명이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 정현숙 사장가처럼 안 해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것보다도 그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 따꼬매기에서 따로 와서 해서 저도 그냥 나름대로 한 1년여 가까이 해서 한 300명 이상 깔렸으면 많이 깔려 있는데 이렇게 깔려 있어도 마인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300명, 100명에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100명에 한 명도. 그렇게 100명도 예한 명도 안 되는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 해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내가 여지껏도 못 느낀 게 정현수 사장님 얘기 그랬던 게 그래서 실감이 가요. 사실은. 예? 왜냐면은 마인드 안된 사람들 내가 키워줘봐야 그 사람이 배우면은 되는데 안 배우고 있으면 언젠가 무너지걸랑. 그러면 그냥 시간 낭비야. 가슴만 더 아픈 거예요. 왜래? 예? 사람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월만 가도 아까 낮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지고 세월만 가도 세일즈 마스터 10년 가도 세일즈 마스터 못해요. 옷도 세일즈 마스터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 다시 배우는 게, 오늘 어저께 여기 우리 서 사장님 들어가 계신데, 그냥 내 아랫사람 한 사람 똑 떨어지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 한 사람 똑 떨어지게 가르치는 게 좋지.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좀 깨달은 거는 다른 건 없고, 그 남국장의 정현숙 사장님과 얘기하는 거 해서 하니까 실감이 가요. 그리고 저도 그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 옆에다 이렇게 다뤄놓고 옆에도 빼주면 그냥 그 사람 애터미 사업 죽이는 거걸랑 맞아요. 사업할라면 잘못 가르치면, 예? 애진혁에 처음에 잘못 가르치면 그냥 일평생 잘못되듯이 그냥 애터미 사업으로는 잘못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마음에 그 와서 이제 자꾸 이제 마음에 크게 와서 닿는 게, 아, 가능한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하고 두 라인을 꼭 해서 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지. 옛날에 사실은 뭐 저도, 아, 난뭐 인도네시아도 인맥 있고 뭐 예? 이렇게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인맥 많고 그래도 암만 많이 다뤄놔도 복제 안 되고 정확하게 교육 시스템 안 되면은 소용없다 이거지. 나도 아까운 거고 남국장도 아까운 거고, 예? 잘못된 사람이 길 잘못 간 거지. 배 타고 길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갈래니까 처음부터 이끌어오도 더 힘든 거다 이거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좌우전에. 하여튼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서상진 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그 라인 전개하고요, 미팅 참석하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200% 공감합니다. 100% 넘어서 200% 공감하고요. 제가 전적으로 뭐 남해진 국장님하고 뭐 지금 이재영 사장님하고 어찌됐든 남해진 국장님 먼저 만났는데,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마인드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산을 좋아해가지고 등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백두대간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는 어찌됐든 뭐 길은 있어요. 길은 있고 사람들이 다녀서 리본도 달아놓고 이랬는데, 보통 등산길하고는 많이 덜 다녔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길을 잃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길을 잃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느낌이 와요. 좀 약간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에이, 또 막,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하고 쭉갈 수도 있고요. 아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원래 길을 잃었던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보니까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즉시 돌아서서 원래 길 잃었던 위치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좀 이재영 사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고요. 김대겸 사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겸 사장님 아프시니까 말씀 안 시킬게요. 네, 그러면은 복팀 구호가 있어요. 제가 외칠 테니까 따라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복팀 구호 준비! 야 해주시고, 오늘 또 나는 운이 좋아졌다. 오늘도 나는 운이 좋아졌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네, 내일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네. 네.